가장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 러브셀프라는 시리즈를 오랫동안 이어왔었는데요. 이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굉장히 정말 과거는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과 감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하다가 정말 그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신 또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정말 그 사랑의 힘,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힘과 그 힘의 근원과 그 그늘, 그리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내일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이 저희의 내면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Map of the Soul이라는 키워드를 채택을 했고 그렇게 이 앨범의 또 하나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앨범 페르소나는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힘은 곧 팬분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인 만큼 굉장히 솔직하고 좀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과 저희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저희도 되게 신기하고 기뻤기 때문에 정말 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정말 그 과정과 그 감정이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지 굉장히 솔직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일관된 메시지의 작업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느껴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곧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정말 축제 같은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정말 기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관리나 약속 철칙을 하기는 했었죠. 굉장히 저희 데뷔 초 때 이제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히나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또 특히나 이런 연예계 일을 하면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좀 떳떳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하고 저렇게 약속을 해서 뭐 거기 밖을 벗어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약속 아닌 약속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저희들이 원하는 꿈과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다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약간 약속 아닌 약속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할 때 항상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건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서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하고 행동을 더 잘 하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한 것처럼 멤버 모두가 좀 더 평소에도 행동을 좀 잘 하고 다니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차별과 이제 특별함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생각되고 과연 박현수한테 저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생각을 봤는데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 많은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면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되게 해외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 들은 생각은 정말 팬분들이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저희 특별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2의 방탄소년단에게 조언 사실 저는 제2의 방탄소년단
생각하시면 일단 제2의 뭐뭐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정말 어릴 적에 이제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음악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분들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방탄소년단이 되었거든요.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기보다는 또 다른 더 멋진 아티스트, 더 멋진 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정말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면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 연습을 안 한 거에 대한 자기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을 많이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더 뭔가 자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없는 갑자기 겪어지는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상처받지 말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거가 더욱 계단을 더 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나 실패가 언젠간 그게 또 추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 덕분에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이상적인 일화. 저는 제이홉이 디오니소스 작업하면서 엄청 수정했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난히 이거 적응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랩으로 또 곡 작업으로 곡 메이킹으로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가 아니고 또 춤으로 시작해서 음악을 접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그 고통을 조금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고 이번에.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정말 20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 나오는 뭔가 그런 멜로디라서 정말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곡에 그 내용과 주제에 걸맞는 그런 멜로디가 또 나오지 않았나, 창작의 고통을 뭔가 느끼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앨범 내기 전에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목적을 이뤘다라는 그런 성과에 대한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것도 계획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 각자 곡 작업들은 다들 하고 있고 가사도 다들 쓰고 있고 이게 앨범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믹스테이프로 낼지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뭘 발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다들 작업하고 사실 이게 믹스테이프라는 게 저희가 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순서대로 우리가 이때 누군가의 믹스테이프를 내자 이건 뭐 솔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작업실이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른 3명의 친구들도 곡 프로듀싱을 시작한다면 작업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는데 제가 냈을 때도 제가 직접 다 해서 가져와서 제가 이걸 내고 싶은데 좀 시기를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감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퀄리티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회사 내의 심사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믹스테이블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very much. 저희는 지금까지 만두셨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